먹어봐. 맛은 어떠십니까? 솔직하게 예, 괜찮습니다. 공인사단이 간호가다 내면 돼. 여기 평범한 맘. 평범하죠? 예. 닭, 닭은 다 똑같습니다. 닭은 똑같습니다. 닭은 나도 저기.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. 어때? 핫포전. 약간 방금 튀겨서 나왔잖아요. 두세 시간 전에 튀긴 느낌이. 어 그래? 전체로 약간 좀 약간 뻑뻑해. 약간 뻑뻑해. 사실 저도 뻑뻑. 아 그래? 뻑뻑해요? 네. 사실 아 왜? 야 얘기해. 죽은 닭이긴 한데 생기가 좀 없어요. 어. 생기가? 네, 저 뭔가 이게 촉촉함이 없어요. 한 평생 가습기를 안 쓴 닭 같아. 가습기를. 제가 좋아하는 치킨 중에 BBQ 치킨을 좋아하는데 네. 튀김 옷이랑 약간 생기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? 아, 거기는 빵가루를 좀 입힌 게 있어요. 우리 닭은 잎이 얇아요. 저희가 치킨집을 가면 닭 먹으러 간 거예요. 밀가루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. 네. 저는 그래서 피를 얇게 입혀요. 네? 네. 아니 근데 그럼 상의해. 이 닭 기술을 누구한테 배우신 거야? 아니면 그냥?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가 9살에 이거 했어요. 오오오, 그럼 어머니한테 이거 배우신 거예요? 그렇죠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제가 닭을 안 먹어요, 닭장사는 하는 게. 그래서 제가 닭을 안 먹어요, 닭장사는 하는 게. 닭고기 먹고 체했거든요. 그 뒤로 안 봐요. 닭 맛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월등하게 막 좋게 하고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. 거의 그렇죠 뭐. 사람들이 그런 게. 맛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입맛 다 틀려요. 나만의 맛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. 아, 이런 생각. 그럼 이 닭 맛도 지금 완성되어 가는 상태인 거예요? 아니면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? 거의 완성돼요. 아 완성. 우리 완성된 지 얼마 된 거예요? 8년 된 거죠. 8년 된 거죠. 1년 만에 완성하신 거예요? 1년 만에 완성하신 거예요? 아니 저 진미는 뭐 한 10년 만에 완성하고 그러는데 1년 만에 완성하신 거잖아.